광고 연기를 할게요. 광고 연기는요, 그러니까 드라마와 영화 연기는 하나의 나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 이파리도 보고 줄기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광고 연기는요, 나뭇가지의 어느 한 단면 혹은 나이테라든지 작은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가 CF를 보다 보면요, 광고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표정이 웃음이에요. 미소. 근데 미소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잔잔한 미소는 어떤 광고에 쓰일까요? 그렇죠, 대출 광고 웃음. 잔잔한 미소는요, 일단 금융업, 아파트 혹은 차량 광고, 보험 이런 쪽의 광고에 쓰입니다. 그렇다면 잔잔한 미소 한번 해볼까요? 바로. 좋아요. 자, 이번에 만족할 만한 미소. 네, 불편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입을 좀 풀고 가야 돼요. Y, 그렇죠, 쭉. U. 이상하다.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 입술 주변 근육이요, 구륜근이거든요. 이 근육이 풀려야 미소가 잘 지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깊게 무는 게 중요해요. 자, 앙. 그렇죠. 자, 어때요? 경련이 날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말해요. 경련이 날 것 같아요. 경련이 날 것 같아요? 네. 경련이 날 것 같아요. 네. 다시 고문방송 시작했어요. 고문방송 시작했다고. 발음 좋아졌죠? 발음이 정확해졌어요. 그래요? 얼근에 경련이 날 것 같아요. 입술 이게 편해졌어요. 편해졌죠? 미소도 한번 지어볼까요? 자, 미소 시작. 좋아요. 자, 이번에 그러면 미소도 지어지니까 화통한 웃음 한번 지어볼까요? 제자 중에 장혁이 이 웃음을 참 잘 웃어요. 네, 신돈이 가디지? 네. 이거 한번 무피님부터 시작! 오, 잘해요. 자, 입을 틀려봐, 이거.